안녕하세요. 오늘은 넓은 호수공원과 사계절 언제 와도 푸른 수목과 꽃을 만날 수 있는 진짜 식물원 카페 부천 수피아를 소개합니다. 이국적인 아열대 식물과 따뜻한 온실 속에서 카페, 스카이워크 등 즐길 거리가 많아 겨울에 강력히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부천 상동호수공원에 위치한 식물원으로 대중교통으로도 방문이 가능하며 수도권 서남부에서 접근이 용이합니다. 식물원은 2층 규모의 온실로 운영되는데요. 430여 종, 2만 8천 분에 이르는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 정식 개원한 곳으로 깨끗하게 시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표를 하고 입장하면 보이는 풍경입니다. 한눈에 들어올 정도의 아담한 규모로 가볍게 둘러보기 좋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수피아 카페의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미 입장권을 매표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음료 구매는 자유입니다. 음료 가격은 2,500원부터 6,000원 사이이며 어린이 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를 판매합니다. 식기 사용이 불가능해 일회용 잔에 제공됩니다. 카운터 건물 바로 옆으로 온실 속 온실 느낌의 2층 건물이 있는데요. 휠체어 리프트와 자동문을 설치하고 단차를 없애 보행 약자들을 배려한 모습입니다. 먼저 1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간은 쉼터이자 북카페로 이용되는데요.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수목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기대 이상의 공간 구성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엄청 좋다.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외부 음식 반입은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2층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2층 역시 넓은 공간에서 통유리로 식물원을 관망할 수 있는데요. 곳곳에 식물을 배치하여 싱그러움이 가득합니다. 1층보다 자리가 많고 테이블도 넓은 편이라 2인 이상 방문하시는 분들은 2층을 추천드립니다. 2층도 1층과 마찬가지로 폴딩 창이 열린 자리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2층에서는 길이 190m, 폭 1m의 스카이워크로 진입이 가능한데요. 식물원을 한 바퀴 돌며 전망할 수 있습니다. 완만한 경사의 데크길을 걸으며 계절을 잊어보세요. 다양한 수종의 아열대 식물들과 벌집 모양의 구조가 이국적이면서도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기념사진을 찍기에도 좋습니다. 다시 1층으로 내려가 식물원을 영상으로 담아보았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숲으로 소풍 간다 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식물원답게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열대 우림으로 여행을 떠나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8가지 다양한 테마로 꾸며놓았습니다. 잘 가꾸어진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잉어와 철갑상어 같은 관상어도 볼 수 있습니다.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열대작물을 찾는 즐거움이 있고 한자리에 모인 식충식물을 관람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방문 당시 꽃의 종류가 많지는 않았지만 화사한 색을 뽐내는 꽃들을 보니 벌써 봄이 온 듯합니다. 1층 카페 건물과 이어진 작은 공간이 있는데요. 거북이, 카멜레온과 같은 다양한 파충류를 눈앞에서 볼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장수풍뎅이와 앵무새도 있어서 자연을 관찰하는 생태학습장으로의 역할도 톡톡히 하네요. 입장료는 성인 기준 3,000원이며 입장료 면제 할인 대상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주차장은 상동호수공원 2 공영 주차장과 가장 가까우며 전기차 충전소도 있습니다. 주차비는 유료입니다. 상동 호수공원도 함께 산책하면 더 좋습니다. 겨울이 되면 더 매력이 넘치는 부천 호수식물원 수피아였습니다.